오늘의 요리 두부 버섯 스테이크와 그린 스무디를 다시 살펴볼까요? 두부 버섯 스테이크는 우선 두부는 도톰하게 편 썰어주세요. 편 썬 두부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린 뒤 다진 마늘을 고루 발라 밑간을 해줍니다. 밑간한 두부는 전분을 고루 입혀주세요.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전분을 입힌 두부를 올려 약불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구운 두부는 키친타월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어낸 뒤 먹기 좋게 찢고 갓은 얇게 편 썰어줍니다. 새송이버섯은 반으로 자른 뒤 편 썰고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결대로 찢어주세요. 달군 팬에 포도씨유, 참기름을 두르고 편 썬 마늘, 다진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향채소에 향이 올라오면 손질한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을 넣어 센 불에 1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물, 맛간장, 후춧가루, 청주, 굴소스, 손질한 팽이버섯, 참기름, 녹말물을 넣고 한 번 더 볶아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구운 두부를 담은 뒤 소스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두부 버섯 스테이크 완성! 그린 스무디는 먼저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어 살짝 데친 뒤 찬물에 담가 한김 식혀줍니다.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에 손질한 시금치, 큼직하게 썬 바나나, 키위, 깍둑 썬 망고, 연두부, 아몬드 우유를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컵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그린 스무디 완성! 오늘의 요리 두부 버섯 스테이크와 그린 스무디로 영양 만점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의 요리는 2019년을 더욱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바로 두부 버섯 스테이크와 그린 스무디였었는데요. 네.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참 좋아할 것 같고 다 남녀노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강 음식이라고 하지만 맛도 좋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맛이 좋을지, 맛이 또 어떨지 제가 한번 맛있게 네. 건강한 음식을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스테이크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썰어서 저도 이거 포크랑 나이프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버섯이 고소하죠. 정말 맛있네요. 네, 이거 만드실 때 아까 제가 왜 들기름에 두부를 구웠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참기름과 같이 버섯을 볶아서 같이 함께 곁들이면 그 고소함이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스테이크를 네. 스테이크는 고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두부로 했잖아요. 네네. 와, 일단 거부감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들기름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입 안에서 들어가서 씹기 전에 네. 전부터 이 입안에 들기름 향이 퍼지면서 네. 두부는 폭신폭신 부드럽지. 그리고 각종 씹히는 이 버섯들은 다양한 씹히는 식감들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씹는 그 이상의 식감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씹다 보니까 이 버섯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입안의 이 풍미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싱겁지도 않고, 뭐, 이거 밍밍하지도 않고, 적당한 맛을 내면서 네. 건강함도 찾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음식 중에 또 하나고요. 자, 이어서 두부 버섯 스테이크를 맛있게 드신 다음에, 이제 그린 스무디. 시금치와 각종 과일들이 갈아서 들어갔는데요. 네. 자. 오. 건강한 맛이죠. 셰프님, 이건 건강한 맛보다 진짜 맛있는데요? 과일이 들어가서 이제 자연적인 맛도 있고요.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과일 드시기가 어렵잖아요. 채소 드시기도 어렵고. 열대 하나 이렇게 같이 갈아서 드시면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색깔이 굉장히 좀 이렇게 초록색이다. 초록색이다 해서 그 녹즙 먹는 느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까 그 들어간 그 아몬드. 네, 아몬드 우유랑요. 네. 아몬드 밀크.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망고 들어갔고요. 키위 들어갔고 거기다 바나나까지 들어갔으니까 맛있는 과일 네.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시금치가 들어갔다라고는 전혀 상상 네, 못하겠고요. 네, 네. 처음 삼켰을 때 각종 과일 향이 퍼지고 마지막 끝맛은 그 아몬드의 그 잔향이 딱 남아서 네, 네. 부담 없이 또 이 한 컵을 또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부 스테이크와 이 그린 스무디까지 드시면은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셰프님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늘까지 네.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파티 음식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드디어 내일은 네. 저와 함께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보는 날입니다. 네, 저도 엄청 기대돼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실 거예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새콤달콤한 맛에 자꾸만 생각나는 과일 탕수육. 기대 많이 해주세요.